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 실적 발표 이후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어쨌든 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벌써 연휴가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장을 앞두고 아마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일단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장이 사실 2월 달한달 사이 한 달에 그런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될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너무 많이 쉬어서인지 사실 크게 뭐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겠어요. 사실 저만 해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일단 셀트리온을 그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건 2018년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제 뭐 셀트리온이 급등을 해서, 패시브 자금이 몰렸다.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가 국민연금이 셀트리온을 4%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분을. 국민연금은 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고요. 현재로서는 약한 1년이 조금 덜 지난 시점에 이제 5% 보유하면서 이제 공시로 나왔습니다. 5% 이상 되면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 빼고는. 그래서 옛날에 2017년 말,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2017년 말에 지분율은 1%가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현재 5%까지 지분율이 많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 관심은 항상 있는 종목이에요. 어쨌든 바이오 중에서는 뭐 가장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셀트리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월봉이고요. 2010년에 뭐 3, 4만 원할 때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38만 5천 원을 찍고 현재 20만 원 언저리에 있는 이 차트 하나로 다 설명이 될것 같은데, 이제 램시마 허주마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주목하고 있을 때, 트룩시마가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 최초로 항체 허가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박이 났었죠. 뭐, 아, 진짜 이런 회사야? 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었어요. 월봉으로 이거 봉이 몇 개입니까? 38만원 찍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이거 엄청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때 계좌들이 많이, 인증 계좌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지금만 해도 제 관리하는 고객 중에 2억씩 넣어놓은 계좌가 뭐 거의 다 10몇억씩 되면서 지금도 현재 9억, 8, 9억 유지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네. 빠질 때마다 사면서 어쨌든 그런 계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추억이 유지되는 그런 계좌라고 볼수 있어요. 자, 현재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현재는 이제 20만 원 초반에서 이제 19만 원 선을 버티고 19만 원 선을 버텨주면서 뭐 기껏해야 조금 반등의 폭은 사실은 뭐 위로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밑에 있는 구름대 정도라고 일단 1차적으로는 구름대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싸게 사셨던 분들은 일단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뭐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께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는 일단 어때요? 1차 매도가 19만 원 잡고 2차 손절가 18만 원 잡고 이제 위로 보는 그 전략을 잡았었죠. 19만 원 언저리입니다. 19만 4천 원일 거예요. 요 언저리에서 쫄지 말자, 더 사자 하면서 급등했었고, 18만 원까지는 일단 손절 구간이었는데, 왜 그랬나요? 이제 증시가 2천 언저리에서 이제 굳이 더 비관적으로, 뉴스들은 온갖 비관적인 얘기 다 나왔었죠. 이제 뭐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논리였고,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200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코스피에 상장된 그 많은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플러스로 앞으로 시장 전망도 비관적이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을 때가 1800, 1900뭐이 수준인데, 어쨌든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었다. 이거였고요. 최근 흐름은 어쨌든 개인들이 원하는 방향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못 샀죠. 무서워서 못 샀습니다. 네, 그래서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 어쨌든 이제 일반 개인들은 또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틀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만 원이라는 구간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구간인 거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별개 얘기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타이밍이 한참 늦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기관하고 외국인은 뭐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중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긴 하고 자사주 매입 최근에 하고 있고요. 대차장고는 위험수 위에 올라왔습니다. 뭐 역대 최고급인 것 같아요. 네, 대차장고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꺾이고 있는 자체가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꺾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위에 있기 때문에 또 18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19만 원 언저리까지는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언제든지 터치 가능할 수준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공시 먼저 보시겠습니다. 1월 달에 나온 공시라서 좀된 얘기지만 그래도 중요한 최근 흐름을 읽는데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퍼왔고요. 어쨌든 공장을 새로 신설하고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확보했고 이제 트룩시마 허주마의 미국 승인, 램시마이스시 제형의 유럽 허가 신청 등에 따라 추가 생산 능력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 5만 리터, 1공장 5만 리터를 증설 중이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래서 뭐 8만 리터 CMO 계약을 통해서 필요한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제 주문 제작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 확보를 위해서 3공장에 12만 리터를 신규 건설 중에 있다. 그래서 뭐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율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설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요. 자, 현재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유럽보다 시장 규모가 두배 가량 큰 미국 FDA로부터 트룩시마와 허주마 허가 난 내용이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북미 영업 파트너사와 실질적인 영업 환경 조성되는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비해서 공장 증설을 이미 착수했다. 그래서 외형적인 성장은 이미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자, 어쨌든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온 게이 부분이에요.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사 약가가 인하됐죠. 그리고 경쟁 업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점유율을 뭐 내준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쉐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42%에서 35%로 하향됐다. 이거는 이제 세전,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세전 영업이익입니다. 세전 영업이익.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는 기존 29만원에서 26만원으로 하향했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니까 25만원까지도 하향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의미 없고요. 대충, 아, 요 정도 수준이구나. 한 20, 5만원 내외구나. 일단 1차적으로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예상치가 2,503,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꾸준히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 2,500억이라는 숫자가 이제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외형 성장했다면 4분기 실적도 괜찮아야 될 텐데, 너왜뭐 빠지고 있니? 하면서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셨죠? 수급해서 개인들이 내놓는 물량을 기관들이 받고 있는 거. 그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아, 이게 낚이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 나오니까 개인들은 제가 이것만 올려도 봐보세요.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데.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4분기 실적은 사실 4분기 시작할 때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바보들입니까? 4분기 실적을 지금에 와서 반영하고 있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내보내면서 4분기 실적은 사실상 4분기에 다 나왔어요. 작년 9월, 10월에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9월 살짝 반등하다가 10월부터 주구장창 내려왔던 이유도 이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에 와서 개인들이 기사화를 접하는 뿐이지 이미 실적 발표는 다 나와 있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룩시마하고 램시마가 단가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자체가 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부진할 전망이다. 이게 제일 큰 역할이지만 뭐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회사의 뭐 4분기 실적 발표 그 하락은 오히려 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4분기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답니다. 되게 무섭죠. 사실 개인들은 실적이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 같은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커피 한잔 마실게요. 자, 그리고 유럽 내 트룩시마, 허주마의 시장 점유율은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35%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문제는 요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공급 단가 인하로 인해서 이익률이 하향 추세에 있다. 하향 추세에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주가를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서정진 회장이 얼마 전에 해외에 직판 체계 구축하려고, 직접 하려고, 중간 마진, 을 떼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쟁력을 어쨌든 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직접 판매 체계 구축하려고 최근 들어서 나와 있는 계약건들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는 매출 감소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장통 단계다. 언제까지 그쪽에 휘둘려서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는 다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기존 이렇습니다. 18만원, 19만원의 그 기술적으로 하단은 분명히 있다. 18만원, 19만원의 손절 라인을 일단은 지켜줘야 돼요. 그게 무너진다는 것은 일단은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존은 상향으로 보시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19만원, 18만원, 이 1차 반등 구간, 2차 반등 구간, 여기서 떨어지면은 손절하겠지만, 어쨌든 기존은 밑으로 하방을 두고 위로 열어놓는 전략. 이게 사실 돈 버는 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이런 것보다도 밑으로 손절 라인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업종 바뀌는 거, 업종 수급이 몰리는 부분이 바뀌는 거 보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여러 가지 짚어드렸던 거.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5%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 5% 밑으로 내려가는 거, 5%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제 분기별로 그 지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외국인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다음에 향후 업종 수급.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다른 테마나 정치나 뭐 북한 테마나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수급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월 쪽에, 2월 뭐 근래 들어, 2월 들어서 수급이 한 번만 받쳐준다면 사실은 19만원, 18만원을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는 구간에서 셀트리온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대차정고나 공매도 수위, 항상 노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거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고요. 18만 원, 19만 원에 대해서는 항상 아직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리하기 전에 여전히 배가 고픈 셀트리온에서 요 파란색 121선이 18만 원, 19만 원 언저리예요. 그래서 분명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죠. 바닥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다. 아주 예쁜 모습으로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싸게 못 사셨던 분들도 조금 기회를, 지금 들어가는 건 사실 좀 오바예요. 좋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놓치면 할수 없는 거고요. 낮게 보신다면은 20만 원이 깨졌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